오늘 파리 전방 프레스 역시 투해. 지금 개예요, 쭉 개예. 아우 이거 근데 아까 경기 존나 재밌네. 눈에 확 들어온다. 아니 이걸 어떻게 저렇게 패스를 주고 받냐. 그러니까 이 진짜 이 되게 퀄리티 높은 경기입니다 지금. 디마리아! 와 진짜 어떻게? 와! 나 퀄리티 진짜 와 슈팅 퀄리티 뭐야? 와 이걸 못 막는 건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최고 하이 퀄리티의 골키퍼들이면 이런 거. 아. 근데 특히나 형이 이거 예전부터 자주 얘기를 했는데 쿨투아가 여기서부터 여기를 되게 못 막아요. 다리 사이야. 어 여기랑 어 와 와 축신마 아저래 아저. 아! 와 진짜 잘한다. 축구들 잘한다 진짜 축구들 잘해. 빌 어. 어! 자, 베일 왼발. 베일도 있고 하메스도 있고. 베일 가야 돼, 베일. 야, 여기 데드볼 스페셜리스트들이 많아요. 베일 됐어, 됐어. 베일 가야 돼. 와! 진짜 와! 존나 잘 쳤다, 진짜 베일. 와! 지단도 막 수친다. 와! 디마리아! 와! 디마리아 미쳤네. 와! 전반 2대 0은 와, 이거 레알 마드리드는 좀 타격이 큽니다. 방금 와 이거 못 막아. 이거 이 개가 주고받으면서 들어오는 지금 움직임이 너무 좋아요. 이쯤에 지금 끌어내는 것도 개 진짜 너무 잘 끊었어. 빌! 어! 와! 빌 골이야 이거 맞아? 근데 핸드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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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있어. 와 지금 듣고 있대. 아, 아 맞았어요. 노골 되겠다. 이거는 VAR을 본다면 노골 되겠다. 네 이거는 노골이 네 핸드볼이죠. 아. 때린다. 와! 아오! 와, 씨. 야, 얘네, 너는 진짜 건강하게 해서, 한 3, 4년 이렇게 해서 여태까지 한 거 갚아야 돼, 베일은. 네, 아, 파리와 레알 마드리드 경기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와. 저희가 2시간 전에 본 경기는 여러분, 유로파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 진짜 선수들의 실력이 너무 좋네. 와. 근데 그 와중에 더 실력이 좋은 팀은 파리 생제르맹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잘했다 느낌이 아니고 그냥 싸먹혔습니다. 레알이 압도한 경기였어요. 네네. 이 투헬의 파리 생제르맹이 저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뭐 이거는 좀 틀린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에이스들이 빠져있잖아요 사실 공격에. 그러다 보니까 경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느낌은 있지 않을까. 그래요 그래요. 누군가에게 네. 기대지 않고 그렇죠. 그냥 전체적으로 팀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오히려 이제 파리 생제르맹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저는 그래요. 레알의 그 불안함 그리고 실점하는 장면들 라리가에서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은 어느 정도 이해됩니다만은 파리가 이렇게 잘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계속 잠깐만 지난 시즌에 맨유는 어떻게 얘네 이긴 거야? 막 이 생각을 들 정도로. 근데 딱 쪼개서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새로운 선수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심에 개가 있습니다. 이드리스 개. 네. 아, 그러니까 오늘 경기에서 투엘은 기본적으로 되게 라인을 올려서 하이 프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원에서 어쨌든 이 팀은 모드리치가 부상으로 빠져 있는 가운데서 토니 크로스, 카세미로가 공을 이제 처음에 전달을 하면 토니 크로스랑 하메스로부터 빌드업이 시작이 돼서. 그 다음에 이제 베일, 벤제마, 아자르가 뭔가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수비적으로 불안한 건 라모스가 없고 그 다음에 왼쪽에 마르셀로가 없기 때문에 또 공격적으로 어떤 빌드업의 한 축이 또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 굉장히 활발한 하이프레스와 하이라인으로 밀어붙이면서 공격을 하고 있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이드리스 게이 에버튼에서 넘어왔습니다. 에버튼에서 사실 EPL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게이는 그냥 수비형 미드필더 활동량 괜찮은 근데 게예가 주변 동료들이 좋아지니까 이 엔진이 원래 숨겨져 있던 이 완전 터보 엔진이 다 풀 가동되고 있어요. 그렇지. 그리고 또 후방에 사실 에버튼에 있을 때는 게 빼고는 누가 백프라인을 지켜주느냐 이게 문제였었는데 뒤에 마르키네스가 있다 보니까 게예가 올라갈 때는 확실하게 올라가주면서 이 압박의 선봉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비적으로 네. 봤을 때 파리 생제르맹이 공수가 다 좋았는데 먼저 수비로 본다면 수비할 때는 이제 4-4-2 형태가 돼요. 디마레가 사이드로 내려오고 이카르디랑 사라비아가 이제 전방 쪽으로 있는데 거기에서 플랫 형태로 서 있는 거는 베라티랑 마르키뉴스예요. 근데 게예는 프리하게 움직이면서 공 갖고 있는 선수들한테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하니까
레알 마드리드가 원하는 공격은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격을 할 때도 레알 마드리드가 1차적으로 빌드업을 할 때도 걔가 압박을 해주고 있고, 또 하나 미드필드 라인에서 상대가 빌드업을 했을 때 중앙선 지역에서도 먼저 앞서서 지켜주고 있으니까 전방에서의 어떤 수비도 될 뿐만 아니라 중원 지역에서도 걔가 활동력이 좋으니까 레알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주고 네. 있습니다. 네. 아니, 선수 하나하나를 다 칭찬할 수밖에 없고 베라티 너무 잘 차고요. 마르키뉴스는 사실 원래 센터백 출신인데 지난 시즌부터 투헬이 한 칸 올렸으면서 오히려 더 많게 하는 느낌이고요. 저는 지난 시즌에 마르키뉴스 보고 감동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수비형 미들러도 잘하고 내려왔을 때도 쓰리백을 쓸 때도 중앙 수비수에서도 역할도 잘해주고, 그러니까 중원 수비 라인에서 마르키뉴스가 핵심입니다. 핵심. 맞아요. 네. 네. 그렇다고 해서 빌드업을 못합니까? 빌드업도 잘해주고 말이죠. 거기에 지금 게이라는 엔진이 나왔고 네. 그리고 오늘 공격으로 봤을 때는 방점을 모두 찍어내고 있는 이 앙헬 디마리아가 디마리아. 완전히 오늘 약간 거의 메시 모드예요. 첫 번째 골 같은 경우에는 물론 디마리아가 잘 짜내려가면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좋은 슈팅을 날렸어요. 근데 크루트와의 이 선방 능력이 좀 아쉬운 그런 부분도 있고, 왜냐하면 가까운 쪽 포스트였었고 특히나 가까운 쪽 포스트 막 스쳐 지나간 것도 아니고 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좀... 생각하는 네. 만약에 지금 파리 생제르맹 유니폼을 입고 있는 케일러 나바스가 있었다면 혹시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언제나 탑 클래스의 골키퍼들, 이를테면 뭐 오블락이라거나 아니면 테오 슈테겐이라거나 알리송 이런 선수들은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왜냐하면 쿠르투아가 공중볼에 대한 어떤 그 장악력은 좋아요. 팔도 길고 키가 크니까. 근데 얘가 여기 높이라거나 이 다리 밑으로 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막아야 되는 걸 실점하는 경우도 우리가 눈으로 봐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이 두 번째 디마리아의 득점 장면에서 빛났던 건 디마리아의 원더골 이전에 역시 끊고 게... 주고받으면서 들어오는 또 이드리스 게예. 맞아요. 예. 와 레알 마드리드가 초반에 사실 아자르의 보습도 있었고 베일의 뭐 되게 날카로운 프리킥이나 슈팅도 있었지만 그런 게 거의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압도적인 전반전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또 레알 얘기를 드리자면은 어쨌든 리그에서 하메스와 베일이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간간이 좋은 모습이 있었지만 그걸로 역부족이었다. 워낙 2선이 완전 잡아먹혔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아자르는 잘 보이지도 않았어요. 네. 벤지마도 패스를 받지도 못하고 양질의 패스도 받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야 후반전엔 저는 이거 타결을 못할 것 같거든요. 쉽지 않아요. 네, 오늘 경기 레알 마드리드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인데 후반전 결과 또 레알이잖아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 잡혀있어. 지금 앞에 다 물려있어, 지금. 페니클스는 지금 줄 데가 네. 없어. 이거를 사실 되게 전방위적으로 움직이면서 풀어주는 선수가 모드리치인데, 그러니까 모드리치가 없으니까 중원에서 활동량 싸움이 아예 안 됩니다. 베라티는 또 존나 많이 뛰는 선수인데, 네, 지금 레알이 라인을 올리니까, 파리 생제르맹은 레알의 공격에 밀린다기보다 약간 맞아주는 느낌이죠. 이렇게 내려앉아 있다가 어느 타이밍에 디마리아 같은 선수로 카운터 치면 돼요, 이거는. 허리스키. 아! 또 기회였어, 이번에. 좋다! 헤드트릭이다. 아! 디마리아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짜? 어, 이카리니 빼네요? 누가 들어가나요? 뭐 축구보팅 넣나요? 어, 축구보팅입니다. 오! 제주 출신에. 어디 출신입니까? 베르나트! 오! 여기서 매니아! 고! 완전히 끝을 냅니다! 이야! 참구나, 참구나. 예, 이거는 단순히 스코어만 3-0인 게 아니라 경기적으로 봤을 때 그냥 투엘이 이렇게 쥐고 흔든 거예요. 농락이야, 농락. 확인 사살을 이렇게 하나요? 네, 지금 시간이 새벽 5시 53분입니다. 파리 생제르맹과 레알 마드리드 경기가 이제 후반전이 끝났습니다. 전반전에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파리 생제르맹한테 쌈 먹혔다고 얘기했잖아요. 쌈 먹혔죠. 네. 야, 후반전에 쌈 싸 먹혔습니다. 그러니까 쌈 싸 네. 먹힌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그거 있죠. 저글링. 후반에는 이렇게 싼 다음에 이렇게 해서 네. 이런 것도 하고. 네네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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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에는 하이 프레스 하이 라인을 통해서 레알 마드리드를 봉쇄를 하고 골을 넣었다면 후반전에는 파리가 대형을 약간 낮추고 야 그 때려봐. 가드 올리고 툭툭툭 맞다가 역습으로 빡! 한 대 치고. 근데 그러다가 또 한 번 공격 올라오면 레알 마드리드는 그냥 두두두두두 맞고. 맞아요. 그러다 막판에는 풀백들이 주고받으면서 베르나토와 매니에가 득점을 하면서 사실, 디마리아한테 헤트트릭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퍼 올리면서 제가 봤을 때 이거, 야, 이 새끼야, 능욕이다, 이 새끼야! 이러면서 그냥 이제 오버하다가 놓친 거지. 이거 4-0, 5-0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반전 리뷰와 후반전 리뷰가
별다를 게 없습니다. 네, 똑같은 패턴으로 갔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솔직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레알이기 때문에 기대를 한 거지 지금 파리 생제르맹이 들어오는 선수나 기존에 있는 선수 그리고 부상당한 선수 이게 총 합치면 레알이 쬐다 안 됩니다. 멤버의 차이가. 그래서 나는 이거를 지단의 뭐 전술의 능력 뭐 패배를 하면은 감독의 어떤 판단에 대해서 반대로 어떤 그 감독의 어떤 그 책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지만 나는 이거 선수단 면면의 퀄리티가 너무 크다. 자, 네. 네, 골키퍼 볼게요. 세리우 리코, 케일러 나바스 정도가 주전급 키퍼. 뭐 환상적이죠. 그다음에 센터백 마르키뉴스 볼 수 있죠. 그다음에 부상으로 빠져 있지만 굉장히 전도 유망한 틸로 케러. 그다음에 또 역시 도르트문트에서 데려온 압두 디알루, 킴펜베, 김유정 말 다 했죠 여기서 이미. 그 다음에 왼쪽 풀백 보겠습니다. 라벤 크루자와 오늘 나왔던 후안 베르나트. 그리고 오른쪽에는 토마스 메니에 같은 선수 있죠. 미드필더 라인에 보강한 파레데스. 이번 오늘 최고의 활약. 이 아까 보셨다시피 투엘이 정말 사랑스러운 여자친구나 아내를 보는 듯한 눈빛으로 뽀뽀를 두 번이나. 끝나고 이렇게 이렇게 진짜. 네. 그냥 근데 잘했어. 탁탁이 아니고. 이거는 안아가지고 사랑하는 눈빛이야. 이렇게 네. 두 번 했어. 근데 걔에는 오늘 저는 야, 걔 잘한다 잘한다. 그리고 에버튼에서 봤고 야, 저 선수 좋은 선수구나. 근데 진짜 이렇게 잘했구나. 이 선수가 가려져 있었구나. 라는 거를 볼 수가 있었는데 다시 얘기해서 파레데스 있죠. 게이에 있죠. 베라티 있죠. 그다음에 에레라 있죠. 그다음에 율리안 드락슬러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비아 오늘 있었고 네이마르 있고 디마리아 있고 음바페 있고 이카르디 있고 카바니가 있습니다. 미친 스쿼드예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사온 선수들은 이미 스타가 깔려있는 데서 또 스타를 데려온 게 아니라 정말 기름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을 아주 적재적소에 배치해놨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파리 생제르맹 또 선수들 그냥 이름값만 보고 돈만 싸지르네 했는데 이번 시즌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요소요소마다 정말로 담백하게 쓸 수 있는 선수들 영입하다 보니까 정말 멤버가 빠짐이 없어요. 네. 빠지는 그저 구멍이 없어졌어요. 다양하고. 그리고 원래 기존에 있던 선수 네이마르 징징대도 안 보내죠. 다른 선수들도 나가고 싶다고도 안 보냈죠. 베라티 지랄지랄했다 결국엔 지금 열심히 뛰잖아. 그래. 메니에도 나간다고 안 했었나? 메니에도 맨유 가고 싶다고. 그래. 있잖아 계속 결국에. 근데 안 내보내니까 멤버가 어찌되었든 굉장히 두터워졌어요. 그러니까 레알이라든지 원래 갈라티코라는 팀 정말 세계 최고의 슈퍼스타가 모여있는 팀과 딱 비교해보니까 차이가 확 나네요. 레알이 이게 지금 보니까 제가 정확하지 않은데 지금 채팅창에 올라오는 얘기를 보니까 전반전에만 이미 뛴 양이 10kg 차이였대요. 10kg면 한 명이었습니다. 네. 근데 마르키뉴스가 약간의 부상을 입고 나오는 선수가 에레라예요. 베라티 존나 많이 뛰는 선수거든요. 걔의 오늘 그냥 아마 히트맵을 보면 모르긴 몰라도 다 찍혀있을 거예요. 에레라 많이 개처럼 뛰는 건 유명하죠. 이러니까 레알 마드리드의 문제는 뭐냐면 카세미르는 이 선수가 묘한 선수라고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있을 때는 아 조금 아쉬워 잘하는데 근데 없으면 되게 아쉬운 선수죠. 그렇지. 근데 이 선수는 기동력이 좋은 선수는 아닙니다. 토니 크로스의 어떤 정확한 패스와 카세미르의 커트를 살릴 수 있는 건 모드리치라는 선수가 있어야 되는 건데 모드리치가 없고 하메스는 앞쪽에 가 있으니까 중원의 기동력에서 싸움이 안 돼. 모드리치도 사실 많이 뛰는 선수거든요. 지금 뭐 나이가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많이 뛰면서 전방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선수인데 모드리치가 있으면 그래도 상대가 압박이 들어왔을 때 공 잘 차잖아요. 압박을 슥 풀어나오면서 앞쪽에 패스를 해줄 텐데 아예 단절. 2선과 1선 단절. 베일 볼 못 잡고 볼이 오지도 않고 아자르 내려와야지만 볼 겨우 터치하고 벤자마는 그나마 크로스 올라와야지만 겨우겨우 머리에 맞추는 정도. 혼전 상황에서 슈팅을 하는 정도. 그 정도 끝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완벽한. 제가 지난 시즌에 파리 생제르맹하고 리버풀하고 같은 조별리그에서 같이 있었죠. 맞아요. 나폴리랑. 나폴리랑. 그다음에 즈베즈다까지. 그래서 조별리그에서 제가 이 나폴리와 리버풀이 하는 거 보고 저기 파리. 리버풀하고 파리하고 하는 거 보고 형 파리 보고 감탄했단 말이야. 네, 파리 잘한다. 우승입니다. 지난 시즌 느낌 나거든요. 근데 맨유한테 또 털리니까 뭐 그렇게 뭐 쉽게 뭐 우승이다 이렇게 말은 못 하겠지만 근데 정말 당해요. 우승급의 멤버와 우승급의 단단함을 야, 투엘 지난 시즌과 더불어서 또 봤습니다. 네, 네. 굉장히 강력합니다. 물론 파리가 언제나 조별리그에서 강력하고 토너먼트 가서 어려웠던 거를 우리가 생각은 해봐야 되겠지만 이번 시즌은 정말 강력한 느낌이 들고 아 레알마드리드는 물론 라모스도 빠졌죠. 그 다음에 마르셀로도 없었죠. 그리고 모드리치도 없었죠. 이런 게 있지만
많이 바꿔야 된다. 이거는 리빌딩이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 요비치, 바스케스, 비니시우스 들어와서 뭔가를 바꿔줄 수 있는 선수냐라고 묻는다면 조금 이제 아니죠. 물음표. 아니 절대 아니죠. 네. 이건 야 카바니하고 네이마르하고 은바페가 없는데 이 정도면은 그 다 있었으면 오늘 한 5대 0 났겠죠. 네. 그 맨디가 카르바리 올라간 뒷공간 은바페가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이마르 오늘 경기였으면 사포했을 걸? 오늘 뭐 썸네일 나왔네요. 파리 생제르맹 강력한 우승 후보.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파리 팬들 눈물 흘려. 너무 좋아서.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